안녕하세요. 배영현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마음먹은 대로 된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마음의 집을 청소하라. 찰스 헤넬 지음, 박별 옮김. 네, 이분 책은 또 워낙 또 유명해서 많이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책은 이제 개정판으로 행운을 부르는 비밀의 책 추천 도서로 되어 있고요. 긍정은 습관을 바꾸고 비축된 상상력을 끌어내는 힘이다. 이 책은 총 24주간 훈련으로 이렇게 내면을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해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내면이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모든 힘은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이고요. 2주차는 잠재의식의 경이로운 힘, 3주는 신체의 태양, 4주는 힘의 비밀, 5주는 마음의 짐을 짓는 방법, 6주는 주의력을 키워라, 7주차는 이미지의 이력, 8주는 상상력을 키우자, 9주는 긍정적 암시의 활용성, 10주는 사고는 우주와 개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 총 24주간 되어 있는데요. 1주차에 좀 기억이 남는 내용은 모든 힘은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은 창조적이다. 내면의 세계의 조화는 낙천성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 내면의 풍요는 외부 세계의 풍요로 모습을 드러낸다. 1주차 훈련은요, 허리를 쭉 펴고 편안히 앉아라. 절대 기대서는 안 된다. 15분에서 30분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될 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주차는 잠재의식의 경이로운 힘이라는 내용인데요. 잠재적인 마음은 친절한 나그네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자릭은 가일만 가져다 준다. 의식적인 마음은 타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2주차는 사고를 조종하는 훈련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방, 같은 의자, 같은 장소에서 마음을 안전히 진정시키고 모든 생각을 털어내자. 그러면 걱정과 불안, 공포를 만들어내는 사고를 조종하여 자신이 바라는 사고만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게 된다.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주차는 신체의 태양이라는 내용인데요. 잠재의식이 지성을 갖추고 창조적이고 의식적으로 의지에 민감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미 배웠다. 그렇다면 소망을 잠재의식에 새기는데 가장 자연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대상을 갈망한다. 그러면 소망은 잠재의식에 깊이 파고든다고 합니다. 원인과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높은 목표에 정할지에 달려 있다. 넬슨 만델라. 이렇게 또 각장마다 이렇게 명언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또 좋은데요. 그리고 4주차는 힘의 비밀이라는 내용인데요. 벵고 신학대학의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에서 라이먼 에버슨,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을 외부에서 인간을 조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사는 존재로 여기게 됐다. 네, 이 구절이 좀 와닿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려 24주간, 여기는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하듯이 가볍게, 왜냐하면 각 장마다 7, 8페이지 분량이기 때문에 양도 적고, 그치만 그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주한주한주 이렇게 재밌게 읽어서 실천을 해나간다면 정말 내면이 좋게 변해서 외부의 그 모습이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책이라는 좀 확신이 들 정도로 좋은 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